호지용, 에디티브 선의 이사 사임. 재키 팬 갈등과 무관. 인기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 멤버로 활동했던 고지용이 에디티브 선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11일 고지용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고지용은 최근 에디티브 선의 이사에서 사임했다. 고지용의 사임 소식은 잭스키스 팬연합이 최근 고지용을 잭스키스 프로필에서 빼달라는 성명서를 제출한 뒤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는 고지용이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지용이 대표직이 두 개를 맡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퇴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에디티브 측과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며 이번 퇴임은 잭스키스 팬들과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에디티브는 광고 및 디자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고지용이 지난 2014년 8월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용은 2016년 11월 에디티브 이사에 취임했다. 앞서 잭스키스 팬연합은 잭스키스 프로필에서 고지용 씨를 제외하기를 YG 엔터테인먼트에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팬연합은 고지용이 재직 중인 광고 대행 회사와 사업 관계자들은 잭스키스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운을 떼고 고지용이 팬들을 동원한 다수의 기업 행사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고 잭스키스 브랜드와 팬덤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광고, 잭스키스 상표권을 도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명서가 발표되자 잭스키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5월 28일 이미 잭스키스로 재결합한 지 2년이 됐고 앞으로 고지용의 잭스키스 재결합 확률이 적다며 팬들의 요청에 전 포털 프로필 수정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팬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잭스키스는 2000년 5월 해체했지만 2016년 5월 고지용을 제외한 멤버 5명이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면서 재결합에 성공했다. 고지용은 개인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잭스키스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